민중앙통신사 보도. 우리나라에서 첫 인공지구 위성 성과적으로 발사. 어느 나라 전체 인민이 공화국 창건 쉰돌 쓸 사회주의 승리자의 대축전으로서 깊게 맞이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다계단 운반 로켓으로 첫 인공지구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. 운반 로켓은 초체 87년 1998 8월 31일 12시 7분에 함경북도 화대군 무스단리의 발사장에서 86도 방향으로 발사되어 측기대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. 또한 앞으로 실용위성 발사를 위한 계산 토대를 확정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. 우리나라에서의 첫 인공지구 위성의 성과적인 발사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 강성 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한 사람같이 일떠선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.